자, 하지만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자, 도전 놀던 골든벨의 하이라이트죠. 최후의 1인을 가려낼 골든벨을 울려랍니다. 자, 게임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을 맞히면 자리에 앉아서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틀리면 즉시 탈락존으로 빠지셔야 합니다. 최후의 1인이 속한 팀이 2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아, 자, 나르샤 씨,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최후의 1인. 뭐 상대편도 있고 본인 팀도 있을 텐데. 아, 최후의 1인으로요? 네. 저는 저희 팀을 믿기 때문에 우리 테리 어머니. 아. 믿습니다. 오케이, 하이. 네. 네. 아, 진실? 네,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감독님께서 네. 방송 분량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맞춰줘라 라고. 아, 네. 그게 실수하신 거예요. 네. 전 사실 방송 업자이기 때문에 분량을 더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웃음을 좀 잃었어요, 이번에 여기서. 웃음을 좀 잃었는데. 네. 아, 이번에 진짜 웃음. 긴장이 났던. 지금 웃음을 우리 레이나 씨랑 은하 씨랑 지금 잡기는 다 해주고 있어요. 네. 내가 원천한 지네들이 다 뽑고 있으니까 저 이제 직장으로 가면 돼요, 반대로.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네. 좋습니다. 자, 과연 누가 최후의 1인이 될지. 문제가 남느냐? 어디가 남느냐? 이게 뭐라고 떨리냐, 진짜 미치겠네.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인 만큼 가볍게 수도 문제를 드립니다. 아, 진짜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 아, 수도 아예 몰라.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 헤비, 헤비. 수도 아예 몰라. 아, 진짜. 아, 나 수도 못해. 아, 관심도 없어. 정확히 제한 시간은 3초입니다. 3초 안에 적어주세요. 2024년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수도를 적어주세요. 중국 아니었나? 적어주세요. 아유, 참, 이거는 뭐. 재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뭐 하시죠? 자, 뭐 하시죠? 도망갈 기회 줄게. 아, 난 몰라. 도망쳐라고. 몰라. 자, 자이언트 핑크 프라하를 적었고요. 아, 체코 프라하? 자, 네. 자, 이지혜 씨. 어? 언니, 이거 모르네. 자, 이지혜 씨. 자, 몰라. 도망쳐라고. 네. 자, 이지혜 씨. 어? 어? 지금 적은 거 봐, 다시 적어. 저 카메라 있어요. 알았어. 예. 아, 그래, 안 돼요. 자, 심판을 들어주세요. 심판으로 보죠. 봐봐. 정말. 언니 지금 떨어지지 마세요. 정답은? 갑자기 왜 정답을 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답은? 팔입니다! 팔이세포! 자, 아, 틀리신 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근데 이게 네. 저기 우리 MC님이 그 실수를 하신 게 이제 축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얘기를 아니, 죄송한데 올림픽... 축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월, 그 올림픽 개최국이라고. 아, 올림픽. 축구 얘기 안 하셨답니다. 자, 탈락하신 분은 탈락조도로. 아, 희망이네. 아, 나 이거 언니 저걸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났나? 언니의 희망이었는데. 난 요번에 중국에서 한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적어주세요. 아, 왜 사자성어야. 아, 이거 아는데. 문제 다시 한 번만.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적어주세요. 자업자들인가? 그 있잖아요, 이득. 뭐. 탈락자분들은 일어나주세요. 탈락자분들은 아니에요. 저기요.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서 계세요. 일어나서. 왜요? 안 맞추셔도 돼요. 네. 아 지금 우리 왜요? 탈락자도 쓸 수는 있잖아요. 네네. 쓸 수 있잖아요. 언니 다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언니 다 틀렸어.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아 지금 우리가 일어나세요. 탈락자도 쓸 수 있잖아요. 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자, 잠시만요. 자 레이나 뭐 하세요? 예. 일석이조 아니에요? 자. 체리나만 혼자 맞으면 혼자 1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1타 쌍피를 썼는데 제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네. 저 잠깐만. 아니야. 제가요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 나도 모르게. 일로 와. 일로 와.
정답은 자 일석이조입니다. 아니 예. 위에 멘트가 더 웃겨. 일석이조입니다. 아 저 예. 위에 멘트 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스마트한 나를 보여줄게. 우리 팀별을 울려보자. 언니 나와요 그냥. 울려보자. 망했네. 자 우리 나르샤 씨 네. 오늘만 산다 오비이락. 네. 뒤로 가세요. 근데 오비이락이 있어요? 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오비이락 아니야. 맞잖아. 아 나 이거 진짜 나 일타쌍피 진짜 이게 뭐야. 자 일타쌍피가 채인하 씨. 네. 어떤 용어입니까 일타쌍피? 고스톱을 칠 때요. 네. 하나로 이렇게 따닥 해서 먹으면 돼. 일타로 쌍피까지 먹는다는 아, 얘기지. 네. 맞아, 나 약간 그거 생각했어. 무슨 백중? 무슨 백중이지? 뭐뭐 백중. 백중 백. 아, 뭐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인 그 순간에. 네. 어, 이제 너,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어떤 용어입니까, 일타쌍피? 아, 일단은 여섯 분이 살아계신데요.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헷갈린다.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유, 진짜. 자, 어, 채린아 씨 뭐 강력합니다. 예. 진짜 강력하지. 자, 칠판을 들어주세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 인도다. 자, 인도, 인도인가 보다. 소아씨 중국. 나도 중국. 아, 인도인가 보다. 두 분이 예, 중국, 나머지 분은 인도인데요. 근데 약간 중국은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포함해야 어? 돼요. 예. 그거 포함해야죠. 그걸 누가 포함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볼게요. 왜 해외 다가도 차이나타운 없는 데가 없어요? 맞아. 네. 더 많아요, 자, 그거를 포함해 오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했어? 인도. 인도? 아, 인도 아니면 네. 중국 둘 중에. 자, 그거를 포함해 오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장은아 씨? 장은아 씨? 미국? 미국 아니야? 근데 미국도 많긴 많잖아. 미국 많아요. 미국 많잖아. 미국 많잖아. 아, 중국인가? 정답은 인도입니다. 아, 맞췄다. 나만 맞췄어? 아니, 어. 미국의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와가지고 네. 미국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뉴욕에 맨하탄이 진짜 사람이 많아서요. 네. 주말에 종로를 가면 더 많아요. 아 우리 아이비 언니 팀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좀 쉬웠습니까? 어때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틀리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틀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쉬웠는데. 일타쌍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뉴스 좀 보고 공부 좀 네. 조금만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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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최고의 3인인데요, 현재. 어렵겠다. 아, 이제 어렵겠다.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아, 나 영어 잘 듣고 영어 답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듣고 아이가 누구인지 적어주세요. I am a singer who debuted in the 2000s. I like singing while running. I am also good at acting. My debut song is What Happened Tonight. Who am I? 내가 이걸 왜 맞춰야 돼? 도대체? 탈락하시면 안 맞춰도 됩니다. 알고 싶지 않은 아, 우리 안 맞춰도 되지. 알고 싶지 않아. 되게 맞추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누구 노래지? 자, 레이나. 아, 레이나가 이제 슬슬 머리에 한계가 옵니다. 자, 아, 모르면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칠판을 들어주세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레이나, 마이클 잭슨. 뭐 마이클 잭슨? 들어주세요. 아, 모르겠어. 찍어. 자, 레이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데뷔가 2000년이었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데뷔곡이 오늘 밤 일이라고 했는데. 아, 네. 아 자, 정답은 우리 아이비. 아이비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미르 씨도 영어를 잘하시네요.
아, 네, 저도 그 캐나다 밴쿠버 예. 9개월 유학했어요. 아, 9개월이요? 예, 9개월. 아, 다음은 이제 과연 여기서 1인이 나올 수 있을지. 자, 패자 부활전이 생겼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생겼습니다. 자, 패자 부활전 문제 컨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영어예요? 네. 수학 문제입니다. 아, 너무하네. 나 문과예요, 문과. 문과라고. 뭐 붙지 말라는 거네. 그냥 하지 마요.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진짜 나 수학 몰라. 지혜와 나르샤는 내일 오후 6시 30분에 놀던 언니 노래방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르샤가 45분만 미루자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은 지혜는 저녁을 먹고 만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나르샤가 미룬 시간보다 30분 더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몇 시 몇 분에 노래방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적어주세요. 자,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7시 45분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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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러면?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제발, 다시, 나 진짜 잘할 거야. 왔는데 온 게 맞는 걸까? 즐거운 상상, 채널 S.